당시 과학계에서는 정말 저도 느낌에 이거는 인공지능보다 훨씬 중요한 기술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는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오겠구나 그런 기억을 했던. 근데 그게 2012년인데 2020년에 노벨상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최정균 교수님이 유전으로 결정되는 거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공부 잘하는 거, 뭐 외국어 잘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다 조사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우리 애는 그런 거 다 잘하는 걸로 만들 거야. 이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기술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된다면 그러면 또 어떠한 애들이 태어날 수 있냐면 얘는 전투만 하는 애로 그리고 얘는 허드렛 일 이런 일만 하는 애로 만들 거야. 이런 게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나쁜 목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특화된 애들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2015년에 그 회의가 있었고요. 그 국제 유전자 편집 정상회의에서 그 후대로 넘어가는, 후대로 전해지는 유전자 편집에 대해서는 금지하기로 그때 그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Well, it's an incredibly complex process. Advances in conventional treatments, and perhaps we're going to see significant advances in somatic gene therapy, will now allow many more of such patients to reach breeding age and want to have children. But I wish there were clearer ethical guidelines for scientists not to. The issues here are so much more ethical and moral issues rather than. Purely scientific issues. 지금 합의된 내용은 내 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전자를 편집할 수는 있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후대로 전해지는 유전자 편집은 지금까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렇게 엄격하게 금지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 이유는 뭐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다든가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아서 뭐 기형으로 나온다든가 이상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를 현재도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만 했는데 엉뚱한 문제가 그 유전자 편집한 것이 끼치게 될 영향을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병을 얻게 된다거나 우리가 완벽하게 아직 그러니까 제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도덕적으로 뭐 하면 안 된다 아니면 더 좋은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아직 기술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을 상대로 그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꼭 금지된 거 하는 애들이 있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하지 말라는 실험실에서 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 문제들 때문에 중단을 한 상태예요. 판단을 못 하니까. 그때 중국의 허젠쿠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해요.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그 유전자 편집을 세계 최초, 인류 최초로 성공했다. 근데 사실 이게 못해서 안 한 게 아니거든요. 합의를 하고 이봐. 해야지. 네. 이분은 인류 최초 유전자 편집을 시도한 과학자로 타이틀을 따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뭘 했냐면 그 아빠가 에이즈를 갖고 있어요. 이 아빠와 엄마의 아이를 에이즈가 발현되는 그 부분을 편집해내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탄생하게 내가 도와줬다 하고 당당하게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고 학회에 발표하러 나온 겁니다. We edited non-viable embryos and established two embryonic stem cells. So Lulu and Nala were born normal and healthy. Children and they don't have that autonomy. How did you done the ethics review?
아니 봐봐 네. 말 진짜 안 듣게 생겼어. 진짜 안 듣게 생겼어. 네. 그 자리에 교수님이 안 갔어요? 학회? 다른 일이 좀 있어가지고. 아니 거길 안 가면 어떡해요. 가서 허쟁쿠이 잡들이를 해야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결국 징역형을 받아서 징역형을 살고 얼마나 살았어요? 3년을 살고 출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쌍둥이가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새로운 변이가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는 더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 부자들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부자들의 자손만 정말 우량한 좋은 유전자를 대대로, 가질 수 있다? 대대로? 또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미래에는 그런 걱정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유전자는 아니죠. 그렇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성장 호르몬 맞추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 아이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위너와 루저가 명확하게 그치. 구분되는 그런 사회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다양성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유전자 양극화가 생기 맞습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 일 아니고 뭐 역사적으로도 상류층을 왜 상류층끼리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그사세라 그러잖아요. 늘 있어 왔던 것 같아요.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케이스도 그런 거 아닌가요? 대표적이죠. 이 가문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가족 간의 탄탄한 네트워크 그리고 정보를 선점해서 자기네들끼리 공유하는 거예요. 탄탄한 네트워크로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이건 우리끼리만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끼리 주로 결혼을 하게 만들었죠. 아무리 그 사세라고 해도 근친혼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유럽 왕족들의 그 초상화 말고 사진들을 보면 되게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맞아요. 나라 왕인데 되게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네. 있거든요. 1차 대결전 당시에 영국 왕과 러시아 황제가 똑같이 생겼어요. 아주 가까운 친척까지는 아닌데 정말 서 있는 모습 보면 옷만 다르게 입고 있는 두 사람처럼 보이는 들어보셨을 텐데 합스부르크 가문이라고 있어요. 네. 이게 그 턱으로 좀 유명합니다. 합스부르크의 턱. 그 벨라스케스가 그린 그림의 시녀들에 나오는 그 어린 소녀의 얼굴이 약간 근친혼 때문에 그런 네, 얼굴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잘못 알고 계신 게 순혈을 이렇게 해가지고 유전병이 생겼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순혈이라는 게 유전병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우리가 여러 피가 섞이면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됩니다. 그런데 근친혼을 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도 계속 누적이 돼서 점점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부정교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근친혼을 하니까 만약에 섞였으면은 어떻게 보면 좀 개선된 후손이 나왔을 텐데 부정교합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는 뭐 불임까지 오고 정신병까지 오니까 후손을 낳지 못하는 상태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림은 되게 좀 잘 그려준 거래요. 실제로는 아래턱 위턱이 맞지 않아서 침을 막 줄줄 흘리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이제 그림은 그렇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턱이 약간 나오는 거래만 네. 그렸지만 좀 심각했다고 하더라고요. 투척을 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랑 관련해서 최근에 재밌는 걸 봤는데 약간 유전이랑 관련이 없지만 인공지능 요즘 계속 데이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인공지능이 학습할 때 자기가 생산한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 쓰레기 같은 결과가 나온답니다. 외부의 것들을 계속해서? 네, 계속 여기저기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넣고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자가 생산한 데이터를 넣으니 완전 쓰레기가 나온다. 편향돼버리는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다양성 확보가 정말 중요한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